귀물 사냥꾼의 리얼 쇼킹 아이템 30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은품으로 받은 중국 저가 지폐들도 시간이 지나면 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광동성에서 나온 거죠. 1949년도 일각입니다. PMG 66등급을 받은 아이고요. 그때 당시 상당히 고가의 무언가를 사서 이걸로 선물을 받은 건데 요거 자체만 해도 지금은 한 5, 6만원은 갈 거예요. 사은품도 이렇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모이 일각입니다. 아모이 일각은 이렇게 다발이나 천장짜리 그 관봉으로 갖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한 장씩 갖고 있으면 그닥 값어치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식량 배급표입니다. 일단 청해성에서 나온 삼시량이라는 식량 배급표고요. 여기서 1량은 3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근이 500g인데 여기 보죠. 1시근이라는 거는 이제 한 500g입니다. 그러니까 500g을 16으로 나눈 게 한 양이에요. 그래서 1량이 31.25g인데 그냥 30g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끼. 그러니까 쌀이 한 30g 정도면 밥을 하면 한 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식량을 받은 것 같고요. 청해성에서 나온 겁니다. 4개 직할시가 있고요. 중국에는. 그리고 23개 성이 있죠. 그리고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제가 그 소장하고 있는 거는 1975년도 청해성과 그 다음에 길림성.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길림성이죠. 오시근입니다. 길림성은 상당히 그 배포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오시근이면 거의 2.5km, 어쨌든 3km까지도 그러니까 뭐 대가족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만 받을 수 있는 식량 배급표겠죠. 0.1 일시량이라는 거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한 끼 정도 되는 그 양을 말씀드린 거고요. 청해성 오시근도 있네요. 요게 이제 75년도 판이라서 저는 이제 좀 앞으로 갈수록 좀 더 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식량 배급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잘 없지만 그래도 수집하는 사람 분들은 90년대는 식량 배급표가 없겠네요. 80년대까지 다 모셨으면 또 70년대 식량 배급표도 구하시려고 또 하실 때는 가치가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닝샤우이 자치구의 영하회 자치구죠. 영하회 자치구의 식량 배급표고요. 중국에는 이제 5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5개 자치구의 그 소수민족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티벳 자치구의 티벳족, 그리고 신장 위구르족의 위구르족, 닝샤오이 자치구의 후이족, 그리고 광시 장족 자치구였어요.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장족.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에 몽고족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중국의 4차 인민패를 이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4차 인민패에서 보면 대부분의 얼굴 도안들이 소수민족계 얼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일각은 고산족과 만주족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고산족은 아무래도 그 상당히 높은 지역에 사니까 고산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만주족은 딱 아시겠죠? 우리 그 만주 특유의 옷차림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각. 예. 이각은 부이족과 조선족입니다. 부이족은 잘 모르겠지만 조선족은 확실히 여러분들 딱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한국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예, 녹색의 이각 뒷면이 상당히 이쁩니다. 1980년 판이고요. 그 다음에 오각입니다. 오각은 이 3차 인민패나 상당히 예전 지폐들은 오각들이 상당히 귀했어요. 그런데 오각은 이제 액수가 좀 크니까 그렇게 많이 찍진 않는데 4차 인민패는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귀하진 않는 편입니다. 오각은 묘족과 장족입니다. 묘족. 묘족은 무슨 족일까요? 장족. 예. 그리고 일위안. 일위안은 동족과 야오족인데요. 일위안은 1980년 판이 있고 96년 판이 있습니다. 예. 80년 판은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죠. 어딜 가나 그 맨 처음에 찍어놓은 판들은 다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두 개를 찍은 것들 있죠. 뭐 1위안짜리는 80년과 96년을 찍었고 그 다음에 2위안 같은 경우에는 80년과 90년 찍었고 50위안 같은 경우에는 80년과 90년 찍었죠. 그래서 80년은 90년에 한 두 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80년과 96년 1위안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위안입니다. 2위안 뒷면을 보면 1990년 판은 상당히 거칠고 80년 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2위안 얼굴은 위그루족과 이족입니다. 이족들이 좀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2위안짜리 그 80년 판은 제가 이거는 PMG 66등급 상고요. 요거는 뒷부분이 상당히 부드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5위안은 티벳족과 후이족입니다. 5위안은 티벳족과 후이족. 그리고 10위안은 한족과 몽고족. 50위안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그리고 100위안은 마오쩌똥, 준내, 유속이, 주덕의 부조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다가 4차 인민패가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99년부터 5차 인민패로 바뀌죠. 4차 인민패가 끝나고 그래서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전부 다 마오쩌똥의 얼굴로 예, 바뀌죠. 마오쩌똥의. 그 전까지는 좀 통합.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폐에도 소수민족들의 얼굴을 새겨 넣었다면 아마도 90년대 이후 뭐 2000년대부터는 공산주의 한 노선으로 가자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마오쩌똥의 얼굴을 새겨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본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연공권이라고 은행에서 쓰는 돈 세는 그런 위조지폐 뭐 그런 게 이제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다양한 저가 지폐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가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